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여기는 충북 괴산이고요. 현장은 여기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여기 10몇 층 넘는 건물은 저기겠네? 기숙사인가? 저 건물, 건물이 으리으리하죠? 3층, 4층이 맞겠다. 아무튼 오수배관이 3층, 4층이 막혔다. 하여튼 3층에서 막힌 거네, 그럼. 일단은 가보자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항상 누수나 하수구나. 가는 현장 매번 뭐 같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담당자분하고 또 통화를 해야 될 텐데.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일단 가야 돼요. 예, 지금 여기 후에, 왜? 그래서 지금 두드린 거 아니겠지만, 여기도 지금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그게 저 앞에까지인데, 저 왜 이렇게, 왜 일로 안 내려가고 일로 내려가고? 아니요, 이게 저 뒤쪽에 또 훨씬 더 있어요. 지금 확실한 거는, 좀 전에. 그러면,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걸 열어보기 뭐하다, 그러면, 저 라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변기 있잖아요, 호실. 가장 멀리 가까운. 그치, 가까운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기다 뜯고선 내싱을 넣어봐야지. 예. 네. 아니면, 지금 저 뜯어놓은 변기에서 넣어볼 수 있어요, 내시경. 내시경은 뭐 넣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시경 안 넣었어요. 근데 고스트 회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몇 미터나 들어갔어요? 한 2, 30m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몇 미터짜린데요, 호수가? 호수 50m인가? 근데 그러고 다 안 들어가? 네. 아니, 누구랑 꺾인 데가 많아서. 그쵸, 그쵸, 그쵸. 어차피, 거기 내리면 물이 일로 쭉, 일로 내려서 좀 올라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식은 넣어봐야겠네, 여기서. 일단 이제 저쪽에서 물 내려보면 알아요. 옆에. 전기 이제 저기 뚫려있으니까. 여기. 거의 4시간 깊숙하게 안 들어간지 보면 알았어. 아직 안 왔는데? 일로 올라오네. 저 앞쪽 같았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근데 물이 정확하게 막힌, 거기 근사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해봐야 돼요. 지금 왠지, 거기 어디 금방 같아. 여봐, 이거는 저쪽 라인. 네, 예. 이쪽은 내려간다 했잖아요. 네, 이쪽은 잘 내려가. 그러면은,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 이쪽은 잘 내려가면. 근데. 잠깐만요. 이제 따보자고. 네, 뭐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좀 더 올려도 될까? 잠깐만요. 안 나오는데?
예, 보시면 예. 깨끗해요. 오고 하나가 내려. 어, 찼다. 찼어. 잠깐만. 아, 저기 옆에 오실 예구나. 티에서 티에서 엘보 엘보. 와, 저렇게 꺾여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지. 저기서 뭐가 하나 오는데? 아, 소재고 있다. 아니 아니, 똥관 여기 소재고 있네. 똥관 소재고 있어요 여기. 있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씨. 아, 저기 포인트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확실한 건, 아, 오히려 저기, 아, 안 되겠다, 이거. 여기 차있네. 저기서 행주관, 저기, 전기실에서 여기 사이에 막혔나 보네. 잠깐만요. 두 개가 오는데? 응? 하나는 안 막힌 거구나. 하나는 하수. 하수. 저쪽은 안 막혔고, 그러니까 저쪽 화장실 안 막혔다는 얘기죠. 안에도 막혔죠? 아니, 저기 저쪽 화장실. 이쪽. 예, 그쪽 라인은 아니고. 야, 알아, 이제 팍 닿네요, 다. 원래 포인트는 저 소재구네. 아, 씨. 어째 이렇게 꺾었냐? 여기서 쭉 내려오지. 아, 씨. 아니, 그게 아니라, 막힌 게. 이쪽은 내려갔네. 아니, 여기에 똥배관. 아씨, 미쳐라. 포인트는 제 소재구네. 저기 해야 돼요. 아휴, 고수척 해야 돼. 아휴, 씨. 예, 고수척 해야겠네. 아휴, 씨. 어째 저렇게 꺾었냐? 몇 번 꺾은 줘. 와, 씨. 와, 씨. 고수척 해버려야겠다. 예. 한잔 마시고. 예.
어? 왔다. 예. 아, 여기는 계산의 대학교고요. 자, 이제 포인트 찾아가지고. 거세척 지금. 리모컨이 지금 3층에서만 작동이 돼가지고 어차피 내려온 길에 보여드릴게. 아, 잘 내려온. 이게 막혔어 이게. 이 배관이 막혔어. 이 배관이. 요거 같은데, 요거. 예. 잘 내려오네, 이제. 예. 아, 네. 이렇게 해서 오수배관. 네, 행주배관이 막힌 거지, 뭐. 예. 네. 기름 5리터. 와, 이 물을 얼른 꺼야겠다. 그래.